김우민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민슬기 현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겐 매우 도도하고 똑 부러지지만 나에겐 숨겨진 모습이 하나 있다. 사실 난 이그도를 좋아하는 덕후다. 그냥 덕후가 아니라 팬픽을 좋아하는 덕후. 부모님 또한 모를 정도로 힘겹게 나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는데 들켰다. 그것도 이 녀석에게 들키고 말았다. 박재현.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잘생긴 외모로 우리 학교 경영과 에이스로 불린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진 동아리 후배이다. 내가 보기엔 그래, 좀 귀엽네. 와, 선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 내놔. 그래서 윌리스가 밥을 낸? 이봐. 아무리 둘밖에 없어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응? 뭐가? 헤헤, 그 둘이만 아까부터. 아, 이런 분위기에 내가 있으면 안 되지.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선배, 나 가요.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란. 네가 장난만 안 쳤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와, 그렇다고 사람 턱을 막... 와, 진짜 너무하네. 여기 보여요? 진짜 아파요. 한 번 더 놀렀다가 부탁되겠어요. 선배, 아까 그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나 진짜 친구가 보내줘서 뭔지 모르고 본 거야. 팬픽인지 몰랐다. 나 그거 팬픽인지 몰랐는데. 뒤지실래요? 그렇게 나가면 선배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제가 뭘요? 어, 둘 사이 멜랑꼴레 하던데. 어? 닥치세요. 어허, 미덕 없는 새끼. 넌 그렇게 내가 입이 싸 보이니? 민혁이한테만 말할게, 임마. 민혁아! 너... 잠깐. 문자. 눈빛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아, 뭔데 그래? 이번 사진 공모전은 팀 공모전입니다. 조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진짜 긴장돼서 미치겠네. 어디야? 동방이요. 선배는요? 아, 거의 다 왔어. 빨리 와요. 늦어서 미안. 괜찮아요. 저도 조금 전에 왔어요. 생각한 공모전 있어? 네. 선배는요? 내가 생각한 공모전은
공지 보니까 응모 주제가 나 행복이더라고.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내가 장소는 여기로 생각했는데. 아 깜짝아. 깜짝아. 듣고 있어? 네.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볼까? 아, 나 미쳤나봐. 단둘이 있어서 그런가? 더 떨리네. 또 그거 봐요? 아니 너 진짜 자꾸 오해하는데 내가 좋아서 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아 진짜야. 선배 되게 재밌게 보던데. 선배 어떤 타입 좋아해요? 김우민? 아니면 밀리스?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내가 이번에도 방해를 했나? 넌 노크도 안 하냐 진짜? 애가 우리 동방 쓴다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와야 되니 이 멍청한 친구야? 기본 매너도 모르니 이 친구야? 그만하지. 윤수준 넌 왜 왔어? 아 그야 당연히 누나 보러 왔죠. 아, 네가 선배를 왜? 어머 왜 발끈하고 그러세요? 아 장난이고 유진 선배가 재현이 불러가지고요. 나가 있을 테니까 빨리 와라. 다음 주에 보겠네요. 그렇지? 아, 너 빨리 가. 유진 선배 화나면 무서워. 네. 선배가 걱정할 일 절대 안 생겨요. 이래봬도 저희 무거워요. 그날 이후로 선배나 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 그것도 그거지만 다른 의미로 피하는 거라고. 언제까지 할 거야? 나가. 치우고 오세요. 미진이? 어, 나 승훈이 엄마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승훈이도 보육 겸 해서. 그래, 꼭 놀러 와. 안녕, 오랜만이야. 엄마!
이번 시험 어땠어? 잘 봤어. 응? 오, 잘 나왔네? 나 이거 올려도 될까? 응. 나중에 사진 보내줘. 알았어. 그럼 프랑스 칸에 있는 이지민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지민 기자? 네, 이지민 기자입니다. 여기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들이 이지민 기자? 기자였습니다.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테러범이 오늘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늘 내적 갈등이 찾아온다. 예로 들면 이런 애매하게 하나만 남은 만두를 누가 먹느냐와 같은 것. 하지만 누나 여기 엄청 맛있다. 여기 엄청 만든다. 이번 내적 갈등의 답은 한 가지다. 나는 만두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 저 만두는 누나 이거 엄청 맛있다. 누나 내 것이. 엄마한테 난 뭘까?
너 뭐해? 야 뭐야? 아 뭐야 왜 공부해? 아 나 이번에 진짜 점수 안 나와가지고. 에이, 아니야 너 공부 잘하잖아. 에이 하지 마. 누가 그래? 나 공부 못해. 아니야 공부하지 마. 아 그만해. 만지지 마. 나 진짜 야, 공부해야 돼. 영화 보러 갈래? 아니 나 아니야. 공부해야 돼. 그만해. 마. 아니야. 그만해. 공부하지 마. 야 공부해도 어차피 안 오르잖아. 하지 마 하지 마. 야 나랑 놀러 가자. 그만하라고 했잖아 진짜로. 야 왜 그래? 야 윤유미. 아 만지지 마. 갑자기 저 쪼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응? 이게 뭐지? 안녕. 나 이름은 염유빈인데 너 이름은 뭐야? 어디 가냐? 뭐 젖었어? 일로 와. 도망가는 거 보니까 너도 찔리긴 하나 보지? 바쁜 시간 내서 온 사람한테 할 말 겨우 그거야? 내가 너랑 무슨 대화를 하겠니? 널 부른 내가 X이지. 너무 그러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